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세라는 것을 볼 때 가격의 높낮이만 바라보는 습관보다는 어차피 그것이 보여주는 시세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의 지평을 넓혀서 시간에 관련된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그리고 상상해보자 뭐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 추세라고 말하는 것 혹은 뭐 트렌드, 이 추세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투자학에 있어서는 막 그것이 전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추세라는 것이 내게 잘 읽혀지면 그것이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라는 것에 대한 시세 인식이 있다면 그 추세의 방향성대로 실제로 인베스트, 즉 투자가 감행되어지면 그에 의한 결과는 항상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는 화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세라고 말하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추세라고 표현을 하면 이 추세는 우리가 이제 짐작하는 과정, 즉 시장의 어떤 투자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추세의 방향성을 인식하는 것, 즉 추세 방향의 인식이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추세 내에 최대 이익의 획득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구조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의 인식이다 하면 현재 내가 취해 있는, 현재 내가 이 바라보고 있는 시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혹은 횡보 추세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잣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현재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엇갈리는 또 이유는 무엇인가? 각자가 이러한 상승 추세이면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이면 하락 추세라는 그 추세의 상황을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잣대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인식했다면 현재 추세의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가? 즉 상승 추세라 하더라도 그것이 끝물이냐? 시작이냐? 이제 중간에 한참 탄력을 받아 있는 구간이냐라는 시세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을 어디에서 잡을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세를 인식하는 잣대라는 것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방안에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추세라는 것이 트렌드가 상승 추세라면 상승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상승 트렌드는 혹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점을 연결하는 것을 막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승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필자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내재 추세선이라는 표현으로 적당한 어떤 중심선을 긋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라인을 다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추세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세를 보고 현재 지점에 이렇게 놓아졌을 때 과거에 이 지점은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구나. 또 과거에 이 지점은 상승 추세의 중간 지점이구나. 그렇다면 현재 지금 주가가 여기 와 있다면 이 지점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점이 이 지점에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추세에 대해서 이 지점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어떤 하락 추세, 지점을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의 관점에서 현재 이 지점은 우리가 투자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추세선을 신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추세선의 지지 여부를 관찰한 다음 뭐 매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직까지 상승 추세 내에 있기 때문에 보유 포지션은 그대로 유효하지만 뭐 추가 매수적인 것은 상황을 보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면 거의 뭐 많이 상승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거의 고점에 온 것이 아닌가 이제 내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죠. 이것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상승해서 실제로 이것은 상승의 초동기였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락의 시작이었든지 하는 것은 결국
지난 다음에 판단되는 것임에도 우리는 항상 이 지점이 어느 국면에 처한 것인지를 알려는 무의미한 생각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또 추세 자체만을 놓고 본다고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봉상이라는 어떤 시세 흐름을 현재 코스피처럼 뭐 이러한 시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일봉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 이것이 하락의 출발이냐, 실제로 일봉상으로는 분명히 추세대를 이탈한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매도 신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봉상의 추세선상에서는 아직까지도 추세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투자 의사의 판단은, 주봉을 가지고 투자하는 투자 의사의 판단은 보유 내지는 매수의 영역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일봉으로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는 매도 신호가 발생한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을 뭐 60분 차트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친 침체에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저 기술적인 어떤 매수 신호가 발생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다시 뭐 15분 봉을 보는 사람, 심지어는 뭐 1분 봉을 보는 사람이면 관점에 따라서 또 이것이 순간적으로 과열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충돌하면서, 즉 월봉상의 판단, 주봉상의 판단, 일봉상의 판단, 시간봉상의 판단, 분봉상의 판단, 이 모든 사람 시장들의 의견이 계속 충돌을 해가면서 그 충돌의 힘이 부딪히는 쪽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단순하게 찍히는 이 점 하나의 시세라는 것도 이 시간의 타임프레임을 예를 들어서 3시간짜리로 보느냐, 오늘 일종 데이트레이딩 하는 사람 6시간짜리로 보느냐, 아니면 이것을 3일 정도 거래를 보느냐, 혹은 일주일짜리 6일간의 거래 기준으로 보느냐, 혹은 20일의 기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매수매도의 의견들이 계속 서로 다른 상황들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지표로 매수 신호가 났다 하더라도 타인의 눈으로는 다른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매도 신호일 것이고, 또 내게 있어서 매도 신호가 났다 하더라도 다른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매수와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가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컨센서스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러한 컨센서스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시세의 변동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타임프레임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간의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일간 데이트레이딩이라는 뭐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는 아주 긴 장기 투자하는 중간 투자자의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아주 초장기 투자하는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있다에 따라서 매 진입과 퇴출의 기준이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의 기준은 이런 일간의 타임프레임으로 진행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의 기준은 일주일의 프레임으로 바뀌고, 다시 매수할 때는 또 월간으로 타임프레임을 잡았다가 매도할 때는 일간 나빠졌기 때문에 타임프레임으로 매도를 만약 하는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실상은 나는 이 안에서 이 기준도 아닌 계속 시장에서 원더링하고 떠돌아다니는 소위 말하는 시세의 방랑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타임프레임, 즉 내가 보고자 하는 구간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시장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구간이 무엇이냐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즉 시간상의 기준이 이 가격상의 기준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상의 기준을 명심하고 시장을 방향을 인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떤 추세를 만약에 보여주는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격 논리의 추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시세 이탈에 속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타임프레임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어떤 타임프레임을 갖느냐에 따라서는 때로는 이것은 추세 안에서 놓여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타임프레임을 내게 객관화시켜주는 지표들을
보통 우리는 이럴 경우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경우에 이런 수가 있죠. 뭐 ADX 지표라든지 혹은 뭐 DMI 지표라든지 이런 어떤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개념적인 추세를 실제로 객관화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DMI다, ADX라는 지표들은 실제로 크게 자주 사용하는 지표는 아닙니다. 이게 선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만약에 그 현물 투자자들에게는 흔히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현물 투자자들에게는 만약에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활용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세를 바라볼 때 자꾸 가격 논리로만 바라보려는 이 소위 말하는 직선화된 추세, 이 직선적 추세가 아닌 이 시장의 추세를 과거와 현재의 궤적을 한계로 담아주는 곡선의 추세를 만약에 인식을 해준다면 이 DMI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개념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이러한 어떤 시장이 흐름이 있고 자 이따 가정을 하면 현재 이것은 우리가 고전적인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락 추세 크게 또 단기적인 추세들은 이러한 형태로 또 많이 작동을 하고 있었겠지만 어떤 약간 중간적인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다시 추세가 역전되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지만 사실은 타임 프레임을 만약에 좀 크게 가져간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전체가 아직까지도 하나의 추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직선적인 시장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면 이 직선의 추세를 바라보려고 하면 과거의 궤적, 쉽게 말하면 과거의 시세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한 것이 될 수 있겠으나 이것이 현재의 시세를 말해주는 데는 쉽게 말하면 예측의 능력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서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상승 추세가 변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굳이 경강부회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여기서 또 빠지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새로운 또 추세가 하락 추세가 생겼다고 얘기할 것이냐? 이 하락 추세 연장으로 얘기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전체를 아우르는 혹은 이것이 올랐다 내렸다 상승했다 할 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추세의 연속선에 있는 것이다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타임프레임이다. 즉 보조지표라는 것이 타임을 설정해 줌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게 객관화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즉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가 시장이 이렇게 가니까 추세가 바뀌었나 보다.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예 추세는 그냥 있고 이건 트랩이었나 보다. 지난 것에 대한 설명을 자꾸 하려고 들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내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객관화된 잣대로 어떤 객관화된 어떤 지표값으로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리는 없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DMI라는 지표라는 것이죠. 이 DMI는 뭐 잘 아시다시피 라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DMI라는 것은 플러스 D와 우리가 마이너스 D 이 두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지표값은 무엇이냐면 이 플러스 D는 플러스 DM을 TR로 나눈 값, N의 TR값으로 나눈 값, 또 D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DM을 우리가 TR값으로 N의 TR값으로 나눈 값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DM값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내용이 좀 복잡해지죠. 사실 막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러한 설명보다는 훨씬 더 이것은 라직이 복잡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있고 플러스 D는 TR값을 N1의 TR값으로 DM을 나눈 것 또 마이너스 D는 N1의 TR값으로 마이너스 DM을 나눈 것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그렇다면 여기서 DM은 무엇이냐 하면 플러스 DM은 우리가 전일의 고가를 현재의 오늘의 현재의 어떤 고가 값을 전일의 고가로 나눈 것, 뺀 것, 이것의 절대값. 또 마이너스 DM은
전일의 저가 값에다가 금일의 저가 값을 빼면 이 값은 사실 양의 수를 취할 수도 있고 음의 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저가가 저가로 나눈 값이 수치가 얼마가 나오면 그것을 절대화한 값 이것을 마이너스 DM이라 하고 또 뭐 우리가 CL 값이라 해가지고 금일의 종가에서 전일의 종가를 뺀 값을 의미를 두고 수치 값을 두기도 해서 이 1번, 2번, 3번, 즉 전일의 고가와 금일의 고가를 뺀 값, 전일의 저가와 금일의 저가를 뺀 값, 금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를 뺀 값 중에 가장 큰 값, 이것들 중에서 수치가 이게 예를 들어서 5, 3, 2라면 5를 취하고 3, 2, 5라면 이 CL값을 취해서 이 값을 바로 TR값이라 하고 즉 분모로 두고 이것이 N일이라면 예를 들어 14일이라면 14일간의 값 해서 이동평균에서 TR값을 두고 이 DM값을 수치는 고값 뺀 것을 플러스 저값 뺀 것을 마이너스 해서 수치를 내면 이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움직인다 하면 결국 고가를 경신하거나 혹은 저가를 경신할 뿐이다. 시세란 것은 결국 고가를 경신하거나 저가를 경신하는 것이다. 만약에 시세가 고가도 경신하지 않고 저가도 경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세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이러한 시세가 위로 진행하든 아래로 돌파하든 이 전의 범주 안에서 갇혀있던 내가 보고자 하는 기간값 내에 움직임의 범주를 밑으로 하향시키거나 위로 돌파시켜 나가는 시세의 값들은 결국 시장의 방향성과 같다라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렇게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체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DMI 값을 만약에 시장의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현재 이 말씀드린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수치가 예를 들어서 나오면 이 수치 값들의 의미는 어떤 것을 갚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D가 뭐 20이다. 마이너스 D가 40이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현재 우리가 차트상에서 DMI 차트상에서는 이게 뭐 50, 15, 20, 25, 30에서 이렇게 쭉 100%까지 퍼센트로 나눈 다음에 이 마이너스 D가 한 40% 값에 놓여 있고 플러스 D가 한 20% 값에 놓여 있고 이것이 이렇게 뭐 크로스되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플러스 D가 20을 점하고 마이너스 D가 40을 점한다는 것은 전체 100이라는 마당에서 시세가 뛰어놀던 마당에서 이 40%만큼은 시세가 밑을 뚫고 나간 판을 만들었고 겨우 한 20%만이 고가를 돌파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 40% 플러스 20%를 제외한 나머지 40%의 기간은 시세가 위로도 뚫고 간 적이 없고 시세가 아래로 내려간 적도 없는 쉽게 말하면 저가를 확장시키지도 못하고 고가를 확장시키지도 못하고 그 범위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소위 말하는 무추세 혹은 비추세의 구간에 속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는 프레임이 보통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교조적으로 뭐 차트에서 사용될 때는 한 14일 내지는 한 20일 정도의 N값을 가지기 때문에 보통 14일 내지 20일 정도의 기준 추세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원래 이 차트의 개발자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것은 내가 어떤 기간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 N값이 소위 말하는 기간값이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이걸 돌파해야 될 고점과 저점의 폭이 너무 넓어서 대부분의 시세가 이 중간값에 들어가 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 기준값과 기준 기간 내에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DMI라는 지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해서 생각을 해서 기간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지만 이 기간이 보통 한 14일에서 20일을 만약에 상회하게 되면 이 무추세 내지 비추세로 나타나는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내게 추세로 잡히는 시간이 전체적인 범위에 폭이 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시장이 있다면 대개 한 이 정도가 비추세 구간으로 잡혀버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요만큼은 하락 추세로 잡히고 요만큼만 상승 추세로 잡힌 다음 이만큼이 비추세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N의 기간값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시세를 완만하게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추세의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추세를 형성하는 기간값을 비추세를 형성하는 기간값을 넓게 잡아주는 단점이 있기의 때문에 이 N의 값이 지나치게 크면 추세를 점하는 기간이 짧고 반대로 이 N값이 지나치게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움직이고 이렇게 시장이 움직인다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전부 하락 추세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전부 상승 추세로 잡으려는 N값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락 추세, 상승 추세가 될 것이고 이것이 짧은 것을 분봉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피차를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표값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고점을 돌파하면 추세값도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고 가격의 지표값을 돌파하면 하향 돌파하면은 가격도 하향을 돌파하기 때문에 추세값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DMI라는 아주 획기적인 지표를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구간대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DMI 지표값은 10일 이하로 가거나 20일 이상으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 지표의 추세 구간대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DMI라는 지표의 철학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값을 만약에 늘려 잡거나 짧게 잡았을 때는 구간대를 전체 범위를 비추세로 만들거나 추세로 만드는 이 추세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긴 기간의 N값을 우리가 잡고 싶을 경우에는 사실은 N값을 늘려서는 되지 않고 한 개의 단락을 차라리 주봉의 구간, 월봉의 구간으로 둔 다음에 N값을 그대로 두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즉 우리가 일봉 차트를 길게 잡고 쭉 축소해가지고 시장을 보는 버릇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N값을 넓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N값의 기준을 차라리 주봉에 대입해서 보는 것이 늘려잡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이트레이딩 하는 분이 이것을 긴 추세를 보고 싶으면 일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봉으로 보던 분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30분봉 내지 60분봉의 기준으로 잡아주는 것이 이 N값을 가장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말하는 이 DMI라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DMI의 어떤 고전적인 방법, 쉽게 말하면 매매의 신호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차트에 보면 뭐 익숙치 못한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우리가 플러스 D는 레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 D값은 블루,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스 D라는 것은 시세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 시세의 움직임 속에서 고점 돌파하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위로 시세를 쳐내는 것에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플러스 D값이 크다 함은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는 말과 거의 흡사한 것이고 마이너스 D 값은 저가를 갱신해 나가는 값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를 밑으로 밀어내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마이너스 D가 크다는 것은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말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는 추세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추세의 강도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즉, 이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를 우리가 차트에 그릴 때 제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차트를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락하던 종목이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이 상승을 만약 한다면 플러스 D가 바닥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상승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마이너스 D는 위쪽에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역전이 되지요. 이것이 파란색이고 이것이 빨간색의 플러스 D겠죠.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라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지표값은 무엇이냐면 전체 100 중에 B가 차지하는 것이 즉 블루 마이너스가 차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 이 플러스가 차지하는 것이 20 B 추세가 30 이러한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오면 마이너스가 차지하는 것이 20 플러스가 차지하는 것이 50 합해서 B 추세는 30 이러한 시장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로 들어올리는 힘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점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느냐 하면 이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분들이 가장 잘못된 오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수치값의 절대값이 이 차트 그래프상의 괴리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값의 차이 즉 강도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DMI 지표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서적들을 살펴보면 DMI 지표는 이 플러스 D와 혹은 마이너스 D가 교차할 때 소위 말하는 교차 신호 이것이 바로 매매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플러스고 이것이 마이너스라고 가정하지요. 이거는 플러스 D 즉 레드 마이너스 D 즉 블루라면 이 빨간색 실선과 마이너스 실선이 이렇게 있다가 빨간색 실선은 밑으로 내려오고 파란색 실선은 위로 올라와서 만나는 지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시장이 위로 들어올리는 고점 돌파력과 밑으로 내려간 저점 돌파력이 팽팽하게 균형을 보이는 시장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내려오고 하루는 이렇게 올라가서 균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폭이 축소되거나 혹은 시장에서 올라갔던 횟수보다 내려갔던 횟수가 동일한 선상에서 내려옴으로써 실제로 이 자리는 똑같은 동일한 N일래 값 안에서 고점 돌파력과 저점 돌파력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저점을 내려가면 이제는 하향 추세, 이것은 상향 추세로 가는 교차 신호다라고 얘기하는 매매 신호 교차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이렇게 교차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괴리도가 이 커지는 정도를 우리가 이동평균선화, 즉 이동평균선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평값으로 스무딩 그러니까 수치를 계량화해서 이것을 값으로 나타내니까 이 값을 우리가 ADX라고 부르고 이 ADX값의 절대적 수치가 커지는 것을 보고 시장의 강도가 커졌다 안 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ADX값이 20이다, 30이다, 35다 이렇게 늘어가면 추세가 점점 강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크로스했던 것이 점점 더 벌어진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점 돌파하는 이 시장에 깔려있는 N일의 마당 안에서 시세가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거나 또 하여간 전일보다 밑으로 내려가려는 그 힘 저점 돌파력보다 저점보다 실제로 고점을 돌파하는 힘이 점점 더 커진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DX의 값이 절대값으로 표현되고 이 수치로 표현되는 이 D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의 차이 이런 것을 바라보고 또 플러스 D의 수치, 마이너스 D의 수치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수치적 결합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추세 지표들이 실제로 강도 지표다라는 착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강도 지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시세가 내가 보고자 하는 구간 안에서 어떤 추세의 범위에 들어있냐. 쉽게 말해서 내가 현재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비추세냐라는 이 집단 속에 현재 이 시세는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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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아는 것이지 상승이 강화되고 있다, 하락이 강화되고 있다, 비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식의 추세 강도를 짐작하려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조지표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DMI 지표를 만약에 시장에서 적용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표가 크로스를 하는데 실제로 크로스하는 지점은 이미 시장이 이만큼 상승하는 지점이고 또 두 번째 매매 신호는 어떤 매매 신호가 있느냐 하면 지표가 크로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좁아져서 매매를 그렇다면 미리 이것보다 미리 앞서서 이 지점에서 매도 신호를 우리가 포착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신호가 이렇게 크로스할 것이라고 믿고 미리 매매를 매도를 했는데 그랬을 때는 이것이 훅을 만들면서 이렇게 신호가 다시 벌어져 버리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미리 매도 신호를 만들면 다시 벌어지는 것에 대한 확률 때문에 시장에 손실이 나고 이것이 크로스되고 난 다음에 매매 신호를 따르면 이미 매매 신호는 시장의 시세보다 한 발 늦어도 많이 늦고 비록 늦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의 시세 신호를 추이를 따라가기 위해서 현재 이것이 더 벌어질 것인가를 보려고 ADX라는 이것의 이평가표를 만들어 보았더니 이건 역시도 10에서 20에서 25로 가면 더 강한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20으로 떨어진다면 어떡할 것이냐. 즉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렇게 오면 어떡할 것이냐.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예측의 도구로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상정해 보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은 더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 시장은 더 하락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하면 물론 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요. 분명히 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 종가는 소폭 밀려났고 저점은 여기서 갱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값과 이 값과 이 값 중에 어느 것이 크냐 하면 이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분모로 한 이 플러스 D의 값이 거의 매일 고가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고가 갱신의 수치로서 이렇게 벌어졌을 것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거의 마지막 꼭지에서 하락하는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넓어진다, 뭐 고점을 갱신한다, 이것의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것의 높낮이가 어떠 하든 이것이 현재 마이너스 쪽과 플러스 쪽 중에 어느 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저 현재 추세에 있다, 아니다, 상승 추세다, 아니다, 중간 추세다라는 추세를 바라보는 형태의 것으로밖에 보지 않고 아울러 이것을 보는 이유는 어떠한 것도 그 교차 신호를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보편적으로 뭐 ADX가 뭐 그냥 이론상 한번 설명해 볼 만한 것은 ADX가 상승을 보일 때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이 DMI 지표가 만약에 교차 신호를 보이면 이것은 그 교차 신호는 추세가 강화된다. 뭐 이런 어떤 보편적인 활용법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그냥 보편적인 매매의 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것을 DMI라는 지표를 여기서 들고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DMI 지표는 시장에서 이러한 가격을 보이는 추세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즉,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기서 매도 신호냐? 여기에 대한 답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보통 우리가 추세를 벗어났을 때 뭐 3%를 벗어났다, 뭐 3위를 벗어났다 이런 식의 어떤 고답적인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를 계속 만들어내면 그럼 이것은 상승 추세가 아니냐? 이것도 역시 매도 추세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각도라는 점에서 놓고 생각하고 파동이라는 점에서 갖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이러한 추세가 형성되고 이것이 이러한 조정을 보이든 또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 조정을 보이든 조정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한계의 추세는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같은 추세의 방향대로 똑같이 다음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발생한다면 이것은 추세가 옆으로 단순 이동을 했을 뿐이지 이 추세를 어떻게 추세가 기존에 벗어났다고 매도 신호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물론 반대의 경우에도 매수 신호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세라는 것은 이런 직선화된 추세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곡선화된 추세의 개념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곡선화된 추세의 개념을 가져가기 위해서 바로 이 DMI라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DMI라는 지표는 은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상승했던 지표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더라도 이것을 한계의 추세로 인정해 주느냐 아니냐라는 데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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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온 내 눈에 보여진 직선의 추세선상에서 추세를 보이던 시세가 이런 조정을 보였을 때 현재 이 조정은 이 추세를 벗어난 것을 추세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느냐? 아직도 추세의 범위 안에 있느냐? 또 고압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간 시세를 현재 이 추세를 벗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직은 이 추세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직선의 추세선상에서는 분명히 벗어난 값이고 분명히 벗어난 값이지만 우리가 곡선의 추세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까지 이 추세는 그냥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DMI상에서 이것이 어떤 값을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추세지표지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세지표는 DMI인데 이것을 굳이 스트레스 강도를 알아보았으면 더 좋겠다. 즉 이것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한 추세라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강한 추세를 갖고 있다면 다음에 이만큼 더 오르지 않겠는가? 이것이 약추세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말지 않겠는가? 때로는 이런 추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강한 추세라면 한 이만큼 더 갈 수 있을 것이고 약한 추세라면 이렇게 가다 혹시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에 대한 결과물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ADX 값인데 이 ADX 값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보면 가장 비개념적인 지표가 바로 이 ADX 값이다는 것은 이 DMI에 제가 크로스 이후에 괴리도를 설명하면서 이 ADX라는 것에 대한 것은 참으로 무용론에 가깝다라는 것을 미리 전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DMI 값 자체가 위치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표화된 강도로 표시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이동평균에서 수치를 만들어서 그 수치가 강하다 약하다라고 말하는 ADX값을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해 종자를 가지고 팥을 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 추세라는 것을 그렇다면 추세의 위치, 즉 로케이션은 알겠는데 이것의 강도는 내가 모르겠다. 즉 얼마나 강한지를 알겠다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ADX와 같은 이 DMI에서 출발해서 강도를 알려주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ADX와 같은 지표값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 추세형 지표들에서 우리는 이것을 체득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추세형 지표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추세형 지표다 그러면은 흔히 알 수 있는 MACD. 이런 MACD 값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표. 우리가 시장에서 추세를 보이는 가장 완벽한 지표는 뭐 DMI도 아니고 ADX도 아니고 MACD도 아니고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표는 이동평균선입니다. 다만 이동평균선은 봉이나 그 외에 잡다한 것을 다 지워버리고 차트상에 띄워놓으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상 여기 있으면 상승 추세고 이렇게 있는 이동평균선 여기 있으면 하락 추세니까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다만 위치는 알겠는데 역시 DMI처럼 이것도 강도가 있어서 이만큼 더 이렇게 연장될 것인지 하필이면 여기서 확 꺾일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 이동평균선을 교차, 장단기 이동평균선을 교차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크로스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장단기 이동평균선의 교차의 이격, 괴리 이것을 이용해서 이것이 벌어지는 강도를 측정하거나 이 괴리와 가격 차이에 있는 다이버전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강도를 측정하는 것은 개념상 타당하다 이것이지요. 즉, 이평선이라 하면 가속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달리는 것의 구간대의 가속도를 측정하려는 시도로 장기와 단기의 이평선을 교차시켜 보면 장단기 이평값의 생각들이 어떻게 교차되어 있구나, 단기 투자자는 어떤 판단, 장기 투자자는 어떤 판단, 그 사이의 갭은 어떤 판단이 있겠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DMI 지표라는 것은 이평선보다 주가가 밑에 있거나 이평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때 과연 이것은 이평선의 방향을 따르느냐, 이평선을 끌어내리는 시세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 이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용이 복잡한 듯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이평선은 그 자체를 보여주지만 이평이라 하면 이평 시세가 이평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평의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평이 여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평 자체는 방향성을 알 수가 있으나 현재 이평보다 위에 아래에 중심에 있는 시세값은 어디에 포함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DMI를 사용해서 이 DMI가 이 추세가 현재 상승 이것도 이평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은 하향, 비록 이평은 이라 하더라도 하향 추세에 내려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DMI고 이것의 강도, 이것이 꺾이게 만들 것인지 더가게 만들 것인지의 강도는 MACD, 그것도 오실레이터와 같은 것들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ADX와 같은 지표는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ADX, DMI, MACD 뭐 이러한 용어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버겁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시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ADX, DMI, MACD 다 버려도 좋은데 다만 이것이 어떤 과정인가,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를 이해하려고, 잘 모르겠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세에 깨달음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강의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